얘랑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얘는 a 더하기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완전제곱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잖아. 맞지? 그러면 얘는 전개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 덩어리의 제곱 더하기 이 덩어리의 제곱 쓴 거야. 그다음 플러스 2의 이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니까 이 c의 a 더하기 b 전개는 안할 거란 얘기야. 그 다음에 얘도 전개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이 덩어리 곱하기 이거니까 a 더하기 b, c 이렇게 되지. 이해돼? 그럼 얘랑 얘가 사라지잖아요. 그럼 결국 계산하면, 아, 얘다 사라지고, 여기 앞에 2 곱해져 있었고, 여기 앞에 2 곱해져 있었던 애였구나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얘도 마찬가지. 나는, 자, 얘가 a 마이너스 b고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c니까, 얘는 C 플러스 A 마이너스 B로 바꾸고 얘는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바꿀 수 있겠죠? 여기 C에 마이너스 주면 똑같잖아. 이해됐어? 그럼 이거를 전체를 제곱하면 똑같이 C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됐는데 2 곱하기 1 곱하기 1 거고 얘는 똑같이 C의 제곱 나오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나오는데 마이너스 2 곱하기 1가 나오니까 또 사라지겠지. 이해됐어? 그럼 여기 2가 있고 또 마찬가지 2에 a-b의 제곱이 있었겠네? 그럼 여기서 2a의 제곱 나오고 여기서 2a의 제곱 나오니까 4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. 여기서 2b의 제곱, 여기서 2b의 제곱 나오니까 플러스 4b의 제곱 될 거고요. 여기서 4ab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4ab 나오니까 사라질 거고 얘랑 얘랑 계산해서 플러스 4c의 제곱